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이 모공을 줄이게끔 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요. 뭐 일단 대부분 보면은 잘 클렌징을 하고 수축을 하게끔 만들어준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모공을 일시적으로 좁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뿐입니다. 최근에는 이 모공을 좀 더 줄여주는 이 시술이 바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 번씩 아주 모공이 크거나 피지 분비가 매우 심한 분들은 해볼 만한 그런 시술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공 때문에 다들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신 적 있죠? 이 모공을 줄이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장품도 사용도 해보기도 하고요. 뭐 시술도 받아보셨을 겁니다. 병원에서도 사실 이 모공 치료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요. 다양한 레이저나 그다음에 고주파나 이런 시술을 통해서도 생각보다 이 모공이 좋아지지 않아요. 어떤 치료 방법을 통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모공을 좀 더 줄여주는 이 시술이 바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바로 보툴리눔 톡신입니다. 보톡스라고도 하죠. 자, 이 보툴리눔 톡신은 주름을 펴주는 건데 그리고 턱을 줄여주는 건데 뭐 이런 목적으로 사실 많이들 치료를 해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보툴리눔 톡신이 가지고 있는 기전을 좀 더 이해하면 왜 이게 모공이 좋아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미국 엘러간의 보톡스, 독일 멀츠의 제우민, 입센의 디스보트, 우리나라에서는 메이톡신이라든지 나보타라든지 보툴렉스라든지 10가지 종류의 보툴리눔 톡신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유 명사인 보톡스라는 이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원래 주름을 펴주는 목적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요, 턱에 맞았을 때 이게 왜 들어가고 어깨에 맞았을 때 왜 좀 더 목이 가늘어지고 종아리에 맞았을 때 왜 이것들이 좀 더 종아리가 가늘어지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름이 펴져야 되는데 이건 주름이 펴지는 게 아니죠. 자, 바로 뭐냐면 근육의 수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때 분비가 되는 게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전에 과학 시간에 시냅스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신경 전달 물질인 신경이 쭉 나오고 근육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시냅스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해서 신경에서 마지막에 물질을 하나 분비하는 게 바로 아세틸콜린이죠. 이 아세틸콜린이 바로 이제 근육에 들어가게 되면서 근육이 수축하게끔 만들어주는 작용. 즉, 이 보톡스는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를 해서 근육의 수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마나 눈가나 눈밑이나 코끝이나 이런 데 우리가 주사를 맞게 되면 이게 찡그렸을 때 생기는 주름이 생기지 않게끔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근육들, 사각턱이라든지 승모근, 종아리 같은 이런 근육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근육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중에 상당히 작아지잖아요. 자, 그래서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면서 근육의 부피를 좀 더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의 크기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보톡스의 효과예요. 자, 그런데 이 보톡스는 지금 어디다가 놓는 거냐면 근육에다가 놓았을 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건데 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은 바로 근육에 놓는 것이 아니라 피내 주사, 피부에 진피층에 주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 얕게 주사를 놓아서요. 옛날에는 이걸 스킨 보톡스 또는 메조 보톡스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렸죠. 잔주름 있고 피부를 다 수축시켜가지고 상당히 피부에 뭐 광을 좀 나게 만들어준다든지 결이 좋아지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피부 상태가 되게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시술 방법이었습니다. 자, 보톡스를 피부에 진피층에 주사를 하게 되면 우리 피부의 진피층에 근육이 하나 있어. 바로 입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되게 놀라거나 되게 막 소름 돋을 때 어때요? 털이 바짝 서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임의적으로 털을 세우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털이 착 설 정도로 이런 부분에 모공 옆에 딱 붙어 있는 아주 작은 근육입니다. 자, 이 근육은요, 수축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피지선 옆에 있는 피지를 분비를 좀 자극시켜주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보톡스를 만약에 진피에 주사를 하게 되면 이 입모근에 마비가 좀 오겠죠. 그러면 이 모공이 커졌다가 좁아졌다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피지 분비가 주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피지가 만들어지는 방법은요, 바로 이 피지 세포가 분화하면서 피지 세포가 동시에 떨어져 나오면서 피지가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 피지 세포가 분화하는 과정을 억제를 시켜주니까 결국은 피지선에서 피지가 나오지 못하게끔 좀 억제해주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때 적용하는 게 아세틸콜린이에요.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억제가 되면서 피지선의 분화와 그다음에 피지 자체가 분비가 잘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다 보니까 실제로 모공에는 피지 분비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이 잇모근이 살짝 마비가 되면서 일단 피지가 잘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진폐는 상당히 많은 혈관과 림프가 있습니다. 자, 이 진피에 많은 이 혈관과 림프를 마비를 시켜주는 효과 때문에 진피에 림프 순환이 조금 더 떨어지는 효과 때문에 약간의 부종 현상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피부가 되게 매끈해 보이는 효과와 함께 피지 분비가 확실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보톡스를 피내 주사법으로 시술을 한 경우에 피부에 기름,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정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모공이 줄어든 경우가 무려 85%의 환자한테서 그 효과를 보였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고요. 한 연구에서는 이마에 이 보툴륨 톡신을 피내 주사법으로 넣었을 경우에 피지 분비가 줄어드는 것을 피지 분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시브메타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통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 피지 분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톡스를 피내 주사로 했을 때 상당히 모공의 크기가 줄고 다음 피지의 분비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모공이 크신 분들 그리고 피지 분비가 많이 나는 여드름 환자분들한테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보툴륨 톡신을 이용한 피내 주사법의 장점은요, 다른 시술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레저나 시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뭐 9개월까지 꾸준하게 레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거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한 번의 주사만으로도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효과를 보시게끔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시술 방법 중에 하나고요. 비용 역시 상당히 뭐 레이저에 비하면 좀 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시술을 하실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단점은 다른 시술보다는 상당히 그 효과가 짧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소량 희석해서 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좀 더 많이 길게 보면 한 6개월까지 그 효과가 지속이 되고 그 이상은 유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술을 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상당히 적은 양을 촘촘하게 피부 안에다가 주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늘을 찌르는 양이 얼굴에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늘 때문에 통증, 바늘을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바늘을 좀 많이 찌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멍,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톡스는요,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주름과 우리가 노화를 좀 더 억제해주는 이런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런 피지 분비와 모공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상당한 논문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니 한 번씩 아주 모공이 크거나 피지 분비가 매우 심한 분들은 해볼 만한 시술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We'll be right back.